이제 물권 행위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뭐 시험 문제가 뭐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기본 개념을 잡는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 쉽게 접근하면요, 물권 행위라는 말이 나오고, 그럼 세트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채권 행위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누냐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하고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채권 행위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채권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물권 행위는 뭐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를 우리가 먼저 물권 행위를 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을에게 파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처음에 매매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중도금을 지급하죠.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렇게 잔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고요. 이러한 서류를 받아서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1, 2, 3, 4, 5번 중에서 물권 행위는 뭘까요? 자, 물권이 변동되는 행위가 뭐죠? 물권 행위잖아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물권 행위로 하는 거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언제 을한테 넘어가요? 오죠. 그죠? 따라서 요게 뭐죠? 물권 행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매매 계약은 무엇을 발생시켜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매다, 임대차다, 뭐 교환이다 이러한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뭐죠? 채권 행위고요. 그 다음에 물권이 변동되는 행위가 뭐죠? 물권 행위인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이전 등기를 물권 행위로 이해할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은 좀 학설이 좀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개념 나와 있고 하단에 물권 행위와 공시 방법에서 넘겨 보시면 한 다섯에서 줄 해가지고 어떤 견해 어떤 견해 이렇게 대립한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다 맞는 거니까 이해하기 쉬운 걸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를 해주는 게 뭐예요? 물권 행위. 매매 계약이 뭐예요? 채권 행위. 이렇게 이해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설명드릴 때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해줬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요 매매 계약이 뭐예요? 채권 행위. 등기가 뭐라고요? 물권 행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근데 문제는 부동산 거래는 요렇게 행위를 나눠서 하지만 동산을 거래한다, 쌀을 산다, 또는 담배를 산다 같은 현실 거래의 경우에 요렇게 나눠서 행동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담배 사러 가가지고 저에게 디스한가 파시겠습니까? 청약을 했더니 그쪽에서 예, 팔겠습니다. 아, 승낙을 하셨군요.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 자, 매매 대금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줬더니 그쪽에서 뭐죠? 담배를 넘겨주더라. 이렇게 나눠서 행동을 하면 그 아가씨 저를 뭐죠? 정신병원에 신고할 우려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해요? 아가씨 디스한가 파면서 뭐도 같이 나가요? 돈도 같이 나가죠. 그죠? 그 아가씨 뭐 승낙도 안 합니다. 그죠? 뭐 그냥 담배 꺼내가지고 찍찍해서 주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러한 매매 대금을 지급한다, 재산권에 이전한다가 현실 거래에서는 모든 것이 뭐죠? 융합이 돼가지고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거래가 있는 거죠. 부동산 거래처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거래도 있고요. 현실 거래처럼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가 어디서부터 물권행위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래도 있고 두 가지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죠? 여기까지. 분위기가 싸해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죠? 마음에 안 드셔도 들으셔야 된다니까. 여기서 갑자기 좀뭔 짓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 그죠? 자, 두 가지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요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거래로 이해하게 되면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물권행위 독자성 긍정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거래 중에서 현실 거래를 원칙적 거래로 이해하게 되면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고 어디까지가 물권행위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물권행위 독자성 부정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만약에 요 채권행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 물권의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있어서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무인설 또는 무인성설이 되고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유인설 또는 유인성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 거래가 원칙이어서 융합해서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적인 거다라고 이해하는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에 따른다면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항상 뭐로 오게 되냐면 유인성설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학설은요, 독자성도 긍정하고 무인성설을 취하는 것이 학설의 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판례는 독자성도 부정하고 유인설을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유가 재밌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요 무인성에 대해서는 독일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설을 주장하려면 저명한 교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뭐 여기서 뭐라고 뭔가 특이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맞아, 저 인간 말이 맞아. 그래도 저의 주장은 뭐는 아닌 거예요? 학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또 하나 조심할 게 민법책에 나오는 학설은 외국 학설이 아니에요. 다 우리나라 학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학에서 공부하면 뭐 곽인주 교수다, 김증한 교수 이렇게 사람들 이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건 안 하는데 아무튼. 다시 말하면 학설이라는 것은 저명한 교수님이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소설도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문제 우리나라에서 학설 정도 주장할 수 있는 저명한 교수가 되려면 유학 갔다 와야 돼. 우리나라는 어디로 유학 가겠어요? 독일로 유학 가야 돼. 미국 유학 가면 안 돼. 그럼 완전 실업자 돼. 왜냐하면 미국 민법하고 우리나라 민법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유학 갔다 와봐야 뭐요? 가르칠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유학 갔다 와야 돼요? 독일로 유학 갔다 와야 돼요. 그럼 그분들은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 무슨 민법을 배운 거죠? 독일 민법을 배우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 내에는 독자성도 긍정하고 뭘 취하는 거예요? 무인성설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독일로 유학 갔다 오셨으니까. 근데 판례는 누가 만들어요? 판사들이 만드는데 판사는 어떻게 돼요? 막 고시원이나 절에 막 처박혀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이분들은 독일 민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도 없고요, 독일 민법이 어떤 내용인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만 관심이 있냐면 현실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는 독일 민법인 나발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현실이니까 독자성도 부정하고 뭘 취하는 거죠? 유인성서를 취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독일 민법의 명문에 규정이 있다. 우리 판례 뭐죠? 유인성서를 취한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재미로 말씀드리면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요새는 가끔 저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수업료 공짜인 거 아시죠? 등록금 안 냅니다, 그죠? 안 내고요. 대학교 등록금도 공짜예요. 공짜고 그 다음에 또 얘네가 또 좋은 게 대학은 원하는 데 아무나 들어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베를린 대학이 최고다 그러면 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누구나 다 들어갑니다. 걔네는 대학 입학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지가 원하는 대학이면 어느 대학이든 다갈수 있어요. 거기다 수업료도 뭐예요? 무료예요. 근데 독일 국민의 87% 정도는 대학을 안 가요. 한 십몇 프로 정도만 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다 어디 갈수 있다고요? 서울대학 갈수 있고요. 걔네는 또 서울대학 가면 뭐라고요? 학비가 공짜예요. 그러면 다 뭐예요? 서울대학교만 박터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는 공짜고 아무 대학이나 갈수 있는데 굳이 국민의 90% 가까이는 대학을 안 갑니다. 왜안 가냐면 대학 졸업해도 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취업했을 때 초임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시점에서 월급하면 고졸자가 더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대학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요. 그죠? 걔네 학历 차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취업을 하면 얘가 한 5, 6년 근무하면 그때 들어오는 애들보다 내가 연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뭘할 필요 없어요? 대학 가려고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또그 입학시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뭐냐면 좋은 대학일수록 대학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막 베를린 대학이다 그러면 현지 독일 사람 같은 경우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에도 기본적으로 7, 8년 걸려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20살에 대학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7, 8년 걸렸는데 아직도 졸업을 못해요. 인생 끝난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 수준에 맞게 뭐죠? 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좋은 대학은 뭐라고요?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7, 8년 투자해가지고 졸업을 못한다면 인생 아웃이다 보니까, 그죠? 이 젊었을 때그 7, 8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을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고요. 그래야 뭐예요? 졸업하니까. 그 다음에 또 졸업해도 뭐죠? 굳이 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임금 차이도 별로 없고 오히려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대학 입학 시험 안 봤으면 좋겠고요. 그냥. 다만 들어가서 뭘요? 졸업을 어렵게 해주면 돼. 그러면 들어갈 때 굉장히 뭐예요? 조심스러운 거죠. 너 서울대학 가고 싶으면 가라. 그 대신 네 수준에서는 너 10년 전에도 졸업 못한다. 이래 버리면은 알아서 뭐죠? 선택하게 되고 알아서 뭐죠? 시간 투자하는 거죠. 그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이 독일로 유학 갔어요. 그죠? 그러면 독일말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는데 최소 한 10년 걸린대요. 10년. 거기다가 독일에서 대학 맞춰봤자 의미 없잖아요. 교수증 말로 뭘 받아야 돼요? 박사학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긴 석사가 없대요. 석사도 없고 박사까지 따면은 대충 잡아서 한 20년 걸린대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일어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등록금이 무료래도 함부로 독일로 유학 갈 상황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 27대 뭐죠? 독일로 유학 가면은 한 47이요. 제 나이 또래나 돼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돼야 이제 뭐예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뭐 저를 뭐 덜컥 환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짜지만 함부로 뭐죠? 달래드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든가.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다시 한 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요 매매 계약에 만약에
무효대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우리 팔은 뭘 취해요? 유인서를 취하니까 무엇도 무효인 거죠?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면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인 거다. 요게 결론인 거예요. 근데 제가 통종어의 표시 말씀드리면서 매매가 무효면 뭐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다라고 지나가면서 말했죠? 왜 그런 거죠? 우리 판례는 뭘 취해요? 유인성서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매매가 취소가 되면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매매가 해제가 되면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다음 교재를 좀 보실 때 조심할 것은 377페이지 오시면 학설해 가지고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안 보셔도 돼요.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죠? 유인성설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매매가 무효,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입니다. 끝입니다. 그다음 379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4절 해가지고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출제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물권 행위에 있어서 뭘 취하냐면 형식주의를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이 되는데 우리 민법 186조에서 뭐라고 규정됐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형식주의죠. 그다음에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187조가 뭐라고 해놨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다음 중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해가지고 1, 2, 3, 4, 5.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의외로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되는데 법률 행위는 뭔지 알죠? 의사표시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죠. 계약과 단독행위. 그죠? 따라서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계약을 찾으면 돼요. 계약을.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계약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계약이나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379조, 3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87조의 내용에서 밑에 두 번째 줄 볼게요. 상속. 등기할 필요 없겠죠. 왜? 상속은 계약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단독행위도 아니잖아요. 그죠? 공용징수, 이거 수용입니다.
수용, 뺏기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니니까 뭐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는 거죠. 판결, 등기할 필요 없겠죠? 경매, 등기할 필요 없겠죠? 왜요? 뭐 어떻게 아니에요? 계약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단독 행위도 아니니까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80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나와요. 그죠? 3. 187조의 적용 범위에서 상속, 계약도 아니고 등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물권이 변동된다. 2번 공용징수 뭐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어요. 판결 경매 쭉 나오는데 여기서 좀몇 가지를 좀 우리가 좀 추가할 게 있어요. 첫 번째 판결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판결인데 판결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확임 판결하고 이행 판결하고 형성 판결 세 가지가 있고요. 확임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아예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고요.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판결 중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뭐에 하냐면 형성 판결에 하네요. 여기서 시험 문제 당연히 많아. 자, 이행 판결은 판결이지만 뭘 해야지만요?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된다. 꼭 따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경매.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 이루어져요? 물권이 변동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기타 법률에 규정해 가지고 한 9가지, 10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것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다 뭐예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이에요. 계약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뭐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예외가 나오는데 한 가지입니다. 예외. 취득시효. 취득시효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한다. 그죠? 우리가 오늘 할 텐데 20년 동안 남의 토지를 점유하면 뭐 하게 되냐면 취득시효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187조에 따르면 등기할 필요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은 특별 규정을 넣어서 취득시효의 경우는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등기를 요구하고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넘겨보시면 280 학설은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2번 해가지고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기속인 거죠. 이거 했죠 우리가 그죠? 그죠? 자 어떻게 따르 어떻게 써요? 자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르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 제48조가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어 있는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우리 판례는 마치 의사주의처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는 재단법인은 48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도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요 취득한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일단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소멸시효 완성인데 소멸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나와 있고 이것도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에 넘겨 보시면 제한물권에 뭐가 나오냐면 소멸통고 나온대. 이것도 일단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해당 부분에서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 결론이에요. 자, 저 다시 한번요.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합니까? 등기한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판결에서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한다. 취득시효도 등기를 해야지만 뭘 취득해요? 물권을 취득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도 재단법인이 일단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요한 다섯 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다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부동산의 등기가 나옵니다. 일단 이 등기가 공부하기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양이 좀 많은데 교재 나와 있는 정도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1번에 가서 등기의 의의가 나오는데 등기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 장부에 적는 것을 우리가 뭐죠? 등기라고 한다. 끝이고요. 등기 사항 해가지고 등기되어야 할 물건, 등기되어야 할 권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되 원료가 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2번 등기 청구권이 넘겨 있고 넘겨 보시면 어떻게요? 의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거든요. 등기 청구권이 의는 이렇습니다.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등기 청구권인데, 요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 나뉘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물권 청구권이 뭐라 그랬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었죠? 채권적 청구권이 뭐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만약에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따지는 기준은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이다. 왜냐하면 계약 법률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 등기. 따라 을에게는 아직 등기가 없으니까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죠.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이 갑에게 청구하는 거니까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것이 자책 하단에 나번 발생 원인에서 1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 법률행위 다른 말로 바꾸면 계약의 얘기죠. 그죠?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요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아까 우리 판례가 뭘 취해요? 유인쇄를 취하니까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등기청구권은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것이 맨 밑에 두 번째 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뭐하지 않는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때 등기청구권은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측에 3. 점유취득시효예요.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뭘 해야지만 소유권을 가져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갖죠? 그럼 이 사람에게는 아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다는 거죠? 물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의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3번. 4.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 다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 청구권이에요. 왜요? 임차권인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니까요. 아까 제가 물권 법정주의 하면서 물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새롭게 뭐할수 있어요? 창설할 수 있었죠? 그래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 물권이 뭐였어요?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권. 관습법에 의한 물권이 뭐가 있었어요? 분묘기지권,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이에요. 그 외에는 물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임차권, 채권이에요. 환매권 뭐예요? 채권이에요. 예약권 다 뭐예요?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자, 여기 다시 보자고요. 자, 매매가 무효면 등기가 무효다. 유인설이잖아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말소 등기청으로 법적 성질은 뭐죠? 물권 청구권이다. 해적이죠? 이 판례가 취하고 있는 유인설이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죠? 매매가 오면 무효도 무효, 등기도 무효다. 그죠? 근데 이 판례가 비판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A와 B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라고요. B가 C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라고. C가 D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B의 등기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C의 등기도 무효고요. C의 등기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누구의 등기도? D의 등기도 무효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요? A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소유권, 물권이 있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굳이 대유할 필요 없이 D에게 직접 말소해둘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거 야속이죠? 근데 문제는 D의 등기를 말소하면요. 등기 명의가 C로 간다는 거예요. 또다시 A가 C에게 또뭘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돼. 그럼 또 등기 명의 누구한테 가요? B한테. 그럼 또다시 A가 B에게 또뭘 청구해야 돼요? 말소를 청구해야 돼요. 그럼 이놈은 재판을 도대체 몇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물건을 뭐 하지 못해요? 실질적으로는 돌려받는 것이 뭐죠? 불가능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판례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꼭 이렇게 여러 번 재판할 필요는 없는 거다. 바로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그러 3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 명의 회복 방법으로서의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하는 것이 FM이에요?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FM이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뭘 청구할 수 있어도 있어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요 이전 등기 청구를 뭐라 그러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명칭은 말소 등기고 이전 등기지만 어차피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둘다 법적 성질은 뭐가 되냐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이므로 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무엇을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고요. 둘다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최근에는요. 말소 등기라는 말 대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해서 말을 바꿔서 자꾸 출제를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헷갈리시라고. 둘은 명칭은 다르지만 의미는 뭐죠? 같은 것이고 둘다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에 가지고 등기의 효력이 나와요. 1번 본 등기의 효력해서 1번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해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되는데 이게 뭐죠? 권리 물권 변동적 효력인 거고요. 2번 대항적 효력해 가지고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하게 되지만 등기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임차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임차권 등기라면 제3자에게 뭐할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대항적 효력이라고 하죠. 3번 순위 확정의 효력인데 확정적 효력인데 아까 했죠. 원칙적으로 물권은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우열이 결정된다.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 늦게 성립한 물권은 뭐죠? 열등한다. 다시 말하면 등기는 무엇을 확정해줘요? 순위를 확정해주게 되고요. 4번 점유적 효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추정적 효력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추정적 효력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시험 문제 가끔 내서 그랬습니다. 와, 뭐 무조건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을은 등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고 을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잖아요. 따라서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추정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등기 원인의 적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의 등기가 유효해야 돼요. 따라서 등기가 유효함을 추정을 받는데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을 추정받아요. 적어놓으니까 어렵지만 뭐 기본적으로 을은 소유자임을 추정받는다. 이게 뭐예요? 권리의 적법.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등기 원인의 적법. 또 등기가 유효함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등기 절차의 적법인 거죠. 그래서 요세 가지를 추정받고요. 요세 가지에 대해서 을은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제3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전 권리자인 갑에 대해서도 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을 앞에 등기가 돼 있는데 갑이 갑자기 을한테 와서 직거래요.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을은 적법한 소유자임을 뭐 받고 있어요? 추정을 받고 있으니까 을 스스로가 자신의 소유자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누가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없고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자세히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좌측 하단에 가, 의하고 근거하고 우측에 다 해가지고 추정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추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인데, 첫째, 사망자,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이때는 추정이 깨집니다.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때는 뭐죠? 추정이 깨집니다. 보전 등기라는 말은 뭐냐면요. 맨 처음 하는 등기를 보전 등기라고 해요. 제가요, 건물을 새로 신축했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는 아직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등기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전 등기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 깨지는데 추정이 깨졌으니까 무효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추정이 되면 스스로 뭐할 필요 없었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었죠? 따라서 요 등기는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유효이긴 한데 스스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요? 추정이 뭐가 되겠어요? 깨졌기 때문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특히 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으면 추정이 깨지는 것이 원칙인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 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라면 이때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동성동본 결혼할 수 있죠. 그죠? 동성동본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 동성동본은 결혼하지 못한다라고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민법조항이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동성동본이라도 뭐할수 있어요? 혼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과거에 그게 금지되어 있을 때 그래도 하시겠다는 분이 가끔 계셨어요. 여기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중에도 저처럼 안신대 중학교 동창인데 이놈이 그 수능 안시 같은 동성동본이라는 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년회 때 이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애가 둘이나 있는데 애를 뭐예요? 지금 혼인신고 둘이 못하니까 애를 혼인 중에 출생자로 호적에다 먼저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냐면 걱정을 안 한대. 왜안 하냐면 동성동본은 혼인을 못하지만 한 10년 단위로 한번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일괄해서 뭐죠? 혼인신고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내년이면 우리도 혼인신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애들 학교 가거나 그런 데는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과 유사한 특별법을 뭐죠?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법적 하자 때문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못하는 사람을 특별히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을 특별조치법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10년마다 만들었다가 없애고, 만들었다가 없애고, 요래요. 예를 들어 보면, 자, 어떤 땅이 있는데, 요분이 지금 이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요.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유양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조부로. 그래 물어본 거죠. 아니 왜 증조 할아버지로 등기된 걸 냅두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하냐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은 상속을 원인 등기하려면 요 후손분들을 다 찾아가지고 상속 안 받겠다, 그죠? 포기하겠다라는 확약서를 받아야지만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연락도 좀잘안 되고 또 살아있는지 돌아가시는지 잘 모르겠고. 뭐, 잘, 뭐,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뭘 기다리시면 되냐면,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면, 이런 하자 때문에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기 앞으로 뭘할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고요. 요게 특별조치법에 따른 뭐예요? 이전 등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위기 싸하신데.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는 대부분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요 등기도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추정이 깨져버린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법을 왜 만들었느냐라는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판례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정리해볼게요. 좀 까다롭습니다. 등기라면 세 가지가 추정이 됩니다. 첫째,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고, 둘째, 적법한 등기 원인을 추정받고, 셋째,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다에 제3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도 없고 전 권리자에게도 뭐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고요. 다만 이러한 등기가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 됐거나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만약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것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 등기라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마번 추정력에 따른 기타 사항인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는 등기하고 있으면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죠. 뭐는요? 부동산은. 그럼 동산은 뭐냐? 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은 부동산은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고요. 동산은 누가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6번 공신력.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가등기가 나옵니다. 가등기부터는 좀 쉬었다가 봐야 되겠네요. 그죠?